자고로 일도 안 하고 그래. 형 가냐? 아, 지랄하고 그냥 가냐? 아, 목욕탕은 내일 가도 되지. 씨, 때밀 건 뭐 있다고 이러고 씨. 아휴, 내가 나와서 가는가 보다. 오늘은 내 이거 해외 상품으로다가 옷도 쫙 빼입고 왔는데 지랄하고. 이거 옷 한 벌 시켰더니 연병하고 한 달 만에 오네. 해외 상품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나 몰라. 그래도 좀 수트빨이 봤나 모르겠네. 잘생기게 나와요? 안생기게 나와? 멋있죠? 잘생겼어요? 아니야? 아니구나. 아유 뭐 그지가 뭐 잘생기면 뭐 할 거요. 대충 생겨가지고 대충 넘어가면 되지 뭐. 그나저나 뭐 대낮부터 세지도 한잔 하시고 그래도 놀러 오셔가지고 분위기는 즐기시는 것 같네. 그죠? 그래 우리 형님들 누나들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어요? 아는 노래 뭐 있어? 없어? 뭐 물어보면 대답들 안 하더라고 딴짓하고. 나왔으니까 뭐 아침에 뭐 대바람부터 대낮부터 뭐 시끌벅적하니 뭐 떠들 건 아니고 살살 노래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감독님이 하나 추천 하나 해주시오. 작은 거인 감독님. 예. 생각해가지고 그때까지 다 가만히 있을까. 뭘로 하나 올려드릴까. 야 파사나 달라. 아이고 우리 엄마 파사나 달랜다. 아이고 저 엄마 나 노래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불러줘야 되겠다. 동백 아가씨. 만원 만원. 아 아니 뭐 서비스로 달라는 얘기요? 아이고 서비스로 한 장 달래야. 아이고 마수 이제 마수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만원 줄게. 한 장만 뜯어줘. 봐주지 말고 지랄하고. 한 장만 뜯어주라고. 만원짜리를 다 주지 말고 지랄하고. 그 서비스라는 거는 그 매미지 그거를 만원짜리 샀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주면 우리가 뭐 남냐 지랄하고. 죄송합니다. 그치. 그리고 앞으로는 서비스 없어. 알았어. 노래 또 엄마가 또 마수 해줬으니까 동백 아가씨 헤일 수 없는 지랄하고 그 노래를 잘 흐르는 모르겠다. 일단 나 한번 틀어줘봐라.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눈물이 나나 몰라. 바람 불면 눈물이 나.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원래. 우리 또 어른들 앞에서 나이 먹었다 그러면 좀 싸가지 없긴 한데 그래도 아유 50m로는 다 그냥 찌그러져야 되고 50 넘으면은 좀 뭔 말이라도 해야 돼. 자 출발. 출발합시다. 가지마. 자 출발. 그래도 파스 어디 갔어? 도망가 버렸어? 갔어? 안 갔어? 갔어? 어? 거 있어? 알았어. 나를 좀 쳐다보고 있어. 동백아 모니터 바꿔줘야지. 조금 더 올리고. 그렇지. 언니 눈빛 빨갛게
오늘의 첫 곡인데 여러분, 우리 저기 엄마를 위해서 불러주려고 그랬더니 딴짓도 보고 있고 굳이도 보지도 안 되더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던 건 맞아야지. 흔히 보면은 안동역 보릿고개 보약 같은 친구 이런 거 밖에 모르나 봐. 좀 분위기 있는 노래도 해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없어요 아직도? 없어 아직도 신청곡이 없어? 없네. 아는 노래가 없는 데미네. 집구석에 텔레비도 안 나오나 봐. 에? 말은 할 줄 아네. 그래도 말은 할 줄 아는데 아는 노래가 없어. 텔레비가 없어서 하지라. 괜찮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도 되네. 내가 차분한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 차분하고 조용한 노래. 차분하고 조용한 노래. 다시 한 번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미스터 트롯에서 저 김우중이 불렀어. 김우중 모르나? 혼자 해야 되겠다. 원래 그런 게 낫겠다. 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저 프린스라도 여기다 대다 놔라. 개하고 대화하고. 다시 한 번만 줘보세요. 조용한 노래 전문이에요 제가. 나훈아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 조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 노래하는 게 전문인데 노래는 조금 못해.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천물인데 지나라고. 아이. 괜찮았대 감독님? 잘했대요? 마이크가 좋았대. 마이크가 좋았어요? 예? 마이크가 진짜 좋아. 마이크 좋아요. 금색깔 대가리에다가 번쩍이 몸퉁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흡인력이 네. 엄청 좋아. 이게요? 네, 아, I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이 원하는 노래는? 보랏빛 엽서. 그거 전문이에요. 아, 보랏빛 엽서 전문이에요. 이 다시 한 번만 이 노래도 서른도 가수님 노래고 보랏빛 엽서도 서른도 가수님 노래네. 보랏빛 엽서. 아유 좋은데. 엽서를 평상시에 써보셨어요? 쓸 일이 없죠? 카톡 남기고 문자 남기면 끝이니까. 그치 요즘은 카톡이야 카톡. 문자 띵 한번 그냥 끝이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다 나와 이제. 아이고 읽고 씹는 건 안 되네. 사랑해 했는데 읽고 딱 씹어봐봐. 그러면은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 보랏빛 엽서 한번 가봅시다. 뭐 옆에 도로에 어디 우리 차 됐던데 뭐 차에 있어. 음악이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괜찮았대? 너무 좋았대요? 야. 좀 이따 내 돈 가지고 올게. 아니 안 갖고 와도 돼요. 뭐 이따가 나중에 저녁에 사람 바글바글 하면 이제 그때 또 죽었지 뭘. 그죠?
지금은 살살 이제 워밍업을 해야 돼요. 워밍업이 목근육도 잘 풀리고 해야 또 열흘 동안 잘 넘어가죠. 보랏빛 옆에서 괜찮죠. 야, 난 또 이런 노래도 좋아. 조항조 우리 가수님 노래 또 아시는 거 있죠? 많지. 조항조 내가 빵팬인데. 조항조 팬인데. 조항조 가수님 팬이세요? 고맙소. 고맙소. 만약에 거짓말. 그러면은 그 조항조 가수님의 당신이어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빈말이라도 전문이에요. 당신이어서 그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술 드시는데 좀 분위기 있는 노래 불러도 괜찮죠? 막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요? 분위기 있는 것도 괜찮죠?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어서 이 노래 좋아, 되게 좋아. 조용한 노래 부르면 다 가. 안 간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지랄하고 가버렸어. 사람 말은 이런 거 하라고 해도 못해. 그쵸? 꾹딱꾹딱 해가지고 그냥 옆바람 부어야지. 이런 노래를 언제 하고 있어? 이런 노래는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보낼 때 이런 노래 해요. 초장에는 안 되고.
오늘이야 뭐 워밍업이니까 한 곡씩 부르는 거지. 빈말이라도 하나 더 불러드릴까? 당신이어서가 너무 좋아. 당신이어서. 에? 당신이어서. 당신이어서. 진짜 좋은 노래. 아 좋은 노래라고요. 그 사람 당신이어서. 진짜. 그래서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거든. 그렇지. 빈말이라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혼자만 사랑해봐야 짝사랑이야.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황동자, 애기오리, 도라에몽, 박정현님, 최진영님. 아유, 더 이상 안 보인다 누가 있는지.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살살살살 해드릴게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계속 할게. 빈말, 아, 빈말이라도 한다고 그랬죠? 감독님. 빈말이라도. 도레몽님, 아유, 어서오세요. 노래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잘하면 가수 해야 되지. 엿장사 만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엿장사 만큼. 머리 두
늦었어. 박수가 늦었어. 빈말이라도 야 노래 죽인다 그냥 그쵸? 아니고 가슴을 후 후벼 파는 것 이런 노래는 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놀 거 다 돌고 이제 밤에 가기 전에 딱 들으면 집콕서 가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슴이 짠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괜찮았대요? 마이크가 좋은 거예요. 마이크가 좋아도 되고 괜찮아요. 마이크 슈어 갤럭시 D4 180만원 되세요. 슈어 뭐라고요? 슈어 뭐라고요? 슈어 베타 87A 베타 87A? 예예 진짜 좋아요. 베타 87A 슈어 거 베타 87A가 좋은 거예요. 그 170만원 정도 해. 좋은 거 써야 돼 그지? 까꿍이 니 것도 똑같지? 그래 똑같은 거였어. 요즘에 왜냐면 이게 우리가 쓰기에는 딱 맞는 거야. 근데 또 조금 100만원짜리 쓰면은 좀 코뱅뱅 소리가 나. 좀 이상해 그거는 맞추기가. 응 그건 좀 그래. 그래서 요거에 딱 맞아. 근데 이거보다 좋아 한 단계 위에 게 300만원짜리인데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 아니 필요가 없어. 이게 제일 나 제일 나. 얼마나 좋은데 이게.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치 울지는 않아. 신청곡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 식구들인데 지랄하고. 밤이 짧은 연인들 너 아까 그거 안 들었어요? 야, 또 불러도 돼요 그까짓 거. 밤이 짧으면 어떡하고 길면 어때요? 점점점점 밤이 짧아지는데 겨울 돼야 길어지고 여름 되면 짧아지는 거야. 짧아야지 놀 수가 있어. 응 괜히 저기 하면 안 돼. 밤이 짧은 연인들 그거는 이제 리듬 타기가 좋아. 아니지 가자 그치 그 앞에만 튕기면 안 돼요. 앞에만 튕겨도 돼. 남자가 다 맞거든. Show!
아니 뭐 식구들이 이러고 있어 그래. 괜찮아. 사람 많이 오면은 다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여유 있게 이럴 때 여유를 부려. 여기 이쁜 언니가 너무 잘한대요. 고마워요 누나. 사랑해. 누나 너도 사랑해요. I love you, thank you. 왜, 왜, 왜? 누나는 저도 사랑해요. 지하철 씨가 지하철 왔었군. I love you. 몇 번 봤는데 모르는 척해요. 형이 아 됐어요 됐어요. I love you. 자 우리 선영이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또 저녁에 텔레비에서 또 돈 나왔네 지랄. 아 나 이제 돈 안 나와도 되는데. 고마워요 우리 선영아 I love you thank you. 나만 좋아해. 응. 누나 아는 노래 진짜 해드릴게. 응. 좋아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아무거나 불러도. 내가 여태까지 내가 조용한 노래 불렀거든요. 아 나미가 하나 불러드릴게. 나미가 좋아해요. 우리가 나미가 식구 아이가. 아 그렇지 식구 아이가. 남 아니가. 남이가 노래 알지 누나? 오케이 서지호씨 노래예요. 서지호씨 황선장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뭘 줄 수도 없고 지랄하고. 가자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식구 아이가. 돌아서네 씹을 수 없던 날 샤
뭔지 알겠다 진짜. 아 목소리가 깔끔하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까? 그 잡음이 없잖아. 잡음이 그치? 예. 맞죠? 예. 잡음이 없어. 누나 안 그래? 맞아요. 깔끔하지 누나. 아, 이런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봤겠어.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목소리는 안 나오네. 에이 누나 뭐 안 줘도 되는데. 에이 참 미쳐. 에? 카메라는 찍고 있지 누나. 아이씨. 아니 안 줘도 되는데 왜. 아 고마워 누나. 3년 전에? 아 나 저 누나 봤어 3년 전에. 누나 3년 전에 봤던 그 누나 맞지? 사랑해. 근데 누나 머리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맞아. 저 몸매 섹시한 저 누나는 내가 본 것 같아. 아우 저 누나가 마스크를 껴서 그렇지 벗으면 더 이쁘거든. 누나 잘가. 내일 또 와. 어 아니 또 온다. 아이씨 그것도 주고 가지 안 줘도 되는데 잘하고. 아이씨 어? 3년 전에 내가 한번 졌던 누나인가? 아닌데 잘하고. 그 집에 사신디야. 그래요? 저 누나가 여기 이 동네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저 누나 경주 살아. 경주. 우리 집이니? 아니야. 아니야. 대구 살지.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맞아. 저 누나 대구 사는 누나요. 아이고 참. 내가 봤어 봤어. 뭐라도 걸리지 던져야지. 그쵸? 뭐라도 던져야 걸리지. 안 그러면 안 걸려. 3년 전에 봤대. 3년 전에 봤으면 본 거야. 그쵸? 아유, 신나게 놀았네. 노래 몇 곡에 그냥 마음이 시원하네. 아, 자, 그래. 어? 자, 우리 저기 감독님 노래 신청 없어요? 이렇게 애지간히 찍었으면 아는 노래도 많을 낀데지라고 하 없는 각이네. 없어요? 어, 우리 감독님은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마요. 비밀이요. 비밀이래.
어디 야동 올리는 건 아니죠? 아까 요거 한 것만 요것만 포인트 잡아갖고 요거 막 계속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돼야. 자 우리 영숙님 팔고 안 해요? 아니요.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죠? 아까 노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은 신청곡. 예? 장민호! 장민호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 모르고 따지, 그지? 어? 남자는 말합니다. 그 노래를 알아요? 사는 게 그런 거지. 몰라? 모른다는 게 안다는 겨? 안다고. 그 사는 게 그런 거지, 저. 남자는 말을 합니다는 너무 많이 써먹었어 이제. 이제 사는 게 그런 거지. 요걸로 가야 돼. 응. 영숙님은 서해대교. 서해대교. 아, 딱 좋다. 너 다 좋은 거네 이제라는 거. 응, 가봅시다. 사는 게 그런 거야. 사람은 인생 먼저 웃고 떠들고 즐기고 소주도 한 잔 하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여기저기 콧바람 쐬고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쉬고 제 여유있게 웃으면서 사는 거지 뭘. 그러면 돼. 빛나는 꿈으란 세상 위에 나섰던 밤 늦은 퇴근 차창에
영수님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름이 나가갖고 다 알아. 아이 뭐 이렇게 앉아도 좋은데, 아이 이거 뭐 돈을 일부러 벌기는 벌기 벌긴 벌어야 돼, 그죠? 다 돈 벌라고 뭐 직장도 댕기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죠? 그래도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나 돈이 많아. 돈이 많아서 돈 안 벌어도 돼. 그래서 나는 그냥 바람쉬로 놀러 댕기는 거야, 이거. 그까지 그 돈 뭐, 집구석에 많지, 꼽혀라. 이씨라고 없대야. 없으면 어때요? 아직도 뭐, 또 벌면 되는 거지. 아, 솔직히, 그 차를 바꾸려고 대출을 신청했더니, 대출이 있어서 안 해준대야. 아이씨, 그럴 거, 그냥 신용도가 낮아서 그런지, 이러라고. 어쩔 수 없어. 응. 반지 하나 불러야 돼, 반지. 채윤아의 반지. 괜찮아요. 뭐, 삶이 살다 보면은 대출할 때도 있고, 로또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고, 진짜. 그죠?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뭘. 맨날 부자로 살면 좋겠지만, 그놈은 재미가 없어. 맨날 부자로 살면 재미가 없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막 이렇게 착 해야 인생이 즐겁지. 그치? 우여곡절이. 해야 인생을 사는 거지. 돈만 많아 갖고 있어 봐봐. 그 사람들 뭔 재미 있나. 나는 참 답답해 죽겠어.
놀러 댕기는 것도 친구들끼리 놀러 가봐봐. 재미 하나도 없어. 이런 데 와서 기경도 하고 술 한잔 먹고 싸움도 한번 해보고 경찰서도 한번 달려가보고 그럼 안 되지. 반지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응. 싸워봐야 필요 없어. 응. 응, 평화. 그렇지, 평화가 좋은 거야. 피스 맞지? 피스. 응, 피스. 그 드라이버로 박는 피스 말고 영어로 피스 맞지? 피스 피스. 까만 피스, 검은 피스, 흐린 피스, 노란 피스 이런 말. 원피스? 투피스? 가봅시다. 반지. 이 노래는 밤에 집구석에서 불 꺼놓고 이 노래 틀어놓으면 박자가 딱 맞아. 딱 맞거든. 어디가? 한다 진짜. 고마워요 형수님.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해. 다들 조용하구나. 응, 원래 그래. 그리고 이따가 퇴근 시간 돼야지 나와.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어. 응. 편하게들 있어, 편하게들. 왜냐면은 지금부터 짐 뺄 필요가 없어요. 짐 빼고 막 해봐야 열흘을 못 버텨. 지금은 편하게. 사람 나오면 열심히 하고. 그죠? 서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I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소중하게 또 이걸 또 주셨어요.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이라는 게 참 좋긴 하다. 그쵸? 어릴 때 채팅방에 와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you. 그리고 제가 아는 노래가 한 30만 곡을 안 해. 뭐든지 다 신청하면 다 들어오는데 신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제 답답하지. 그러면 그쵸? 뽕짝으로도 하나 불러줄까? 우리 미라 누나들 관심이 없구나.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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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짜짝 뽕짝. 응? 뽕짝을 좋아하긴 할 것 같은데. 그치? 거짓말 하나 갑시다. 거짓말. 조황조의 거짓말. 그 노래도 좋긴 해. 왜? 할 말 있어요? 응. 아니 근데 1, 2, 5, 9 그래. 저도 돌아가지 지랄하고. 응. 엿 안 팔아요. 우린 엿 안 팔아요. 우리 자 경산 자인 단오제에서는 엿 팔지 마십시다. 안 팔아. 야 팔고야 너 여기 왜 왔냐? 너 사람 많은지 염탐하러 왔지? 야 거기서도 다 보여 멍충아. 여기서도 거기까지. 야 거기 다 보인다 새끼야. 팔고야 다 보인다. 응? 뭘로? 안 팔고야. 괜찮아. 거짓말.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응, 좋아했다는 말도 거짓말. 응, 그렇지. 어차피 뭐 사람이 없는데 뭘 돌아볼 필요가 뭐 있어? 똑같지, 이 사람. 가봅시다. 그 말도 어쩌면
이제 없죠? 이제 없죠? 어. 없어요? 아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나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가야지 꽃순이 주세요 마지막 곡 꽃순이 내 노래를 한 번씩 불러야 돼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안 불러 아무도 몰라 나 노래 있는 줄을 씨. 나도 노래 있는데 씨. 아무도 몰라 야 너희들도 모르지 씨. 그래 가자 자 마지막 곡 꽃순이 하나 부르고 들어갑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꽃순이 찾아주세요 이하이씨 누구예요? 이하이씨 에? 이하이씨도 직업이 거지죠? 아 애인이에요? 당당이는 어떻게 알아요? 아 잘 알아요? 국가대표인가봐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건조 테스트 완료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